안녕하세요, 여러분. 텔레콘서트 자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백지영이고요. 오늘 미흡하지만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많은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시고 돌아가셔야 남은 2006년이 아주 활기찰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고요. 오늘 재밌게 놀아봅시다. 오늘요. 제가 지금 닥터닥터라는 노래하고 대시 들려드렸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가까이서 서로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 막 막 제가 다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치 언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반갑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5집 나온 거 아시죠? 5집 앨범 사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는데 왜 내 앨범이 왜 1위로 안 올라가지? 거짓말인데 이거 냄새가 좀 나는데. 예, 그래서 제가 5집 안에 제가 하고 싶었던 아주 좋은 곡들을 발라드를 담았어요. 그래서 닥터닥터하고 대시로 많이 뛰셨으니까 제가 잔잔한 노래로 여러분들 5집 앨범 안에 있는 노래로 여러분들 귀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가지마 여러분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아주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위안을 얻은 노래예요. 그 고유지아님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인데요. 혹시라도 조금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위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하고 가장 어울리는 그런 색깔을 가진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안해라는 노래도 그렇고 이즈드 댄스를 비롯해서 많은 곡들이 어떤 저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저의 어떤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일 아마 다섯 장의 앨범 중에서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일 애정이 가는 앨범인 것 같아요. 발라드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네라는 곡이 워낙에 완성도가 높은 곡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노래를 사랑하다 보니까 또 다들 좋게 느껴주시는 것 같은데 뭐 가장 큰 변화라면 살이 좀 빠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뻐졌다는 별거 없어요. 이번에 일단은 미용실이 바뀌어가지고 메이크업이 좀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제가 딱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2년 전부터 아마 젖살이 완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젖살이 빠지고 나니까 뭐 얼굴 뭐 곡선도 좀 드러나고 그러니까 예뻐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무엇에서? 라틴 음악에 숨 막힐 듯한 뜨거운 열정에서 천상의 저 애절한 슬픔까지 스마일게인 백지영입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사연 주신 분입니다. 즐겨 부르시는 노래나 아니면 지영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렇게 짧게나마 불러주시면. 안 되겠니? 야, 그랬습니다. 야, 역시 센스. 네, 그리고 섹시한 춤과 함께 들려주세요. 이게 발라드면 굉장히 어렵겠어요. 그러겠네요. 이게 뭐? 그 사실은 이은미 씨의 어떤 그리움이란 노래 되게 잘 부르고요. 그리고 예, 그렇군요. 댄스로는 네. 요즘에 좀 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 그게 어떤 뭐냐면 노래, 어떤 노래? 나의 입. 오케이 오케이. 알죠 알죠. 자, 템포를 좀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원, 투, 쓰리, 포. 아, 야 이거 마지막에 이거 돌려줄 때 랄랄라 랄랄랄라. 우리 방청객들 질문 알아보도록 할게요. 질문이죠. 예. 이분은 좀 깊이 있는. 이거 기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앨범 타이틀곡으로 발라드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거는요. 사랑하네요. 예, 앨범을 다 만들어놓고 한번 중단이 되는.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타이틀곡이 댄스였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공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사랑하네라는 곡이 네. 사실은 제일 좋았기 때문에 타이틀을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진짜 네. 좋은 곡을 만나서 너무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댄스곡을 많이 타이틀곡을 네, 했기 그랬어요.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댄스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춤 있잖아요. 네. 안무 있죠. 예. 조명 있죠. 또 우리 예. 춤 잘 추는 댄서 언니들 있죠. 그러니까 예. 너무 제가 모자란 부분을 다 커버를 해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커버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발라드는 저 혼자 그 무대를 다 소화를 해내야 된다는 게 그게 처음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처음에 예. 저 첫 그 컴백 무대 보니까 어땠어요? 본인 보면서 그 어떻게 했냐면요. 네네. 자 이거 직접 재현 들어갑니다. 아니 요즘에는 뭐 이렇게 불러요.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그러려고 예. 그랬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 그때는 어떠냐면 자 그러면서 그러려고 그랬어. 둘이만 그러면서 진짜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네. 제가 그걸 딱 모니터를 해보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예, 네. 다른 질문 하나 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양이 야.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예. 사실 참 힘들어요. 제가 네. 몇 년 전에 그 이비인후과를 갔었는데 결절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성대결절. 예, 네. 조금 힘든데 예. 잠 많이 자고요. 네. 물 많이 마시고 네. 그리고 말할 때 쓰이는 성대하고요. 네. 목 이제 노래할 때 쓰이는 성대하고 좀 부위가 다르대요. 그래서 말할 때 더 목소리가 많이 쉬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는 거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요. 예. 그거 말고는 예, 관리를 특별히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교적 지금의 목소리랑 노래할 때 목소리랑 별로 변화가 없죠. 굉장히 흐스키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사실 발라드가 좀 더 있고 댄스도 네. 있는데 스탠딩이 아깝지가 않죠? 네! 필요하지 않죠? 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백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억의 노래 미소와 추락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옛날 노래 들으시니까 네. 발라드 곡을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는 제가 5집 앨범을 녹음을 하면서 이 가사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랑 얘기지만 섬세한 그런 감성을 되게 잘 표현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던 생각이 나요. 2절 부분에 커피를 끓인 지도 오래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되게 많이 좀 슬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집 앨범에 제가 부른 그 발라드 여러 곡의 발라드 중에서 물론 모두 다 제가 사랑하지만 이 노래는 아마 제가 제일 그 이 가사 속으로 제가 제일 많이 동화돼서 그 불렀었던 그런 노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미워요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더 좋은 곡들 여러분들한테 또 들려드릴게요. 미워요 들어보세요. 지금 뭐 잡혀진 스케줄 열심히 하고 활동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래 양껏 많이 불러드리는 게 그게 제일 큰 활동이고요. 활동 계획이고 그리고 연말에는 콘서트를 좀 꼭 하고 싶어요. 지금 쉬는 동안 계속 콘서트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꼭 여러분들한테 연말에 좋은 콘서트 선물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가스펠 앨범을 제가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의도로 또 불안 여러분들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지영이었습니다.